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. 맨날 수면실에서 자지 말고. 아빠요? 기분 좋아? 뭐가 좋아? 응? 야, 너 돌았냐? 야, 그러게 왜 쌍스럽게 여자들하고 그렇게 싸워? 나 예뻐요, 기사님? 미쳤어? 안 예뻐요? 예뻐. 예쁘긴 한데. 기사님도 한번 발라봐요. 발라봐. 아니, 진짜. 왜? 남자 앵커도 입술 도톰하고 윤기 나면 좋지 뭘 그래, 뭐 봐요. 야, 밥 먹으러 가자. 너 허기져 이래. 기사님, 나 이거 사주세요. 야, 내가 이걸 왜 사줘? 우리 사귄다고 소문난 기념으로? 정신 안 차릴래? 기사님. 뭘 쓰고? 나 오늘 너무 행복해요. 처참했던 내 자존심이 그냥 한 번에 다 만회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어? 내가 혼자 3년 동안 기자님 짝사랑한다고 방송국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사실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했는 줄 알아요? 근데 우리 둘이 나랑 기자님이랑 같이 사귄다고 소문난 거 아니야. 그게 어디예요? 아, 드디어 표나리한테 넘어갔구나. 표나리 좋아하는구나.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쑥덕댈 거 아니야. 나 그냥 아까는 화난 척 숨은 사실인 양 그냥 싸운 거예요. 사실 나 너무 행복해. 변비 같던 내 서러움이 설사한 것 마냥 싹 내려간 그런 기분이에요. 이왕이면 기자님이 나 혼자 짝사랑한다고 소문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진짜 금성첨화였을 텐데. 그건 너무 큰데 욕심이겠죠? 그쵸?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, 기자님 지금? 짝사랑하듯 혼자 몰래. 이거 치워. 이것 좀 빌리려고 그런 거예요. 가자, 이제 가자. 정규직 직원은 20% 할인입니다. 비정규직은 안 돼요? 뭐야, 차별 아니야 이거? 그냥 내가 화장품 사러 올 때마다 정규직 기자님 데리고 와야지.